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우리 불러봅시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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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어. 우리 믿음으로 불러볼까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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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것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아멘.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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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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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오른손 들고 선포하길 원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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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능력의
내게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이 시간 오른손 들태로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평생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의 이름을 부르고 외치고 선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모든 문제의 해답이 있고 예수 안에 소망이 있으니 하나님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이 예수를 말하는 입술이 되게 해달라고 평생에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갑니다 전능하신 이름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시는 이름 소망이 되시는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평생의 삶 가운데 평생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의 이름을 부르고 외치고 선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모든 문제의 해답이 있고 예수 안에 소망이 있음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예수님을 말하는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눈이 아버지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백하며 고정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며 부르며 나아갑니다 예수님 능력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예수님 소망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평생의 삶 가운데 그 이름을 부르며 외치며 선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 크게 한번 아멘으로 한번 화답해 주시죠 할렐루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 박수 치면서 기쁨으로 찬양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무화과나무 잎이 무화과나무 잎이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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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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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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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우리 한번 외쳐볼까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키시네 살아계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하나님의 눈물과 하나님의 눈물과 예수님의 심장과 성령님의 손길로 나의 영혼 고치소서. 예수님의 심장과 예수님의 심장과 성령님의 손길로 이 복음을 전하리라. 잊혀져서는 안 될 영혼과 포기할 수 없는 저 땅을 향해 생명의 말씀 들고 가리라. 때를 얻든지 뭐다 잊혀져서는 안 될 영혼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잊혀져서는 안 될 영혼과 한번 더 찬양해 볼까요? 하나님의 눈물과 하나님의 눈물과 예수님의 심장과 성령님의 손길로 나의 영혼 고치소서. 심장과 성령님의 손길로 이 복음을 전하리라. 잊혀져서는 안 될 영혼과 포기할 수 없는 저 땅 때를 얻든지 하나님 잊혀져서는 안 될 영혼들을 기억합니다. 잊혀져서는 안 될 영혼과 포기할 수 없는 저 땅을 향해 생명의 말씀 들고 가리라. 이젠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잊혀져서는 안 될 영혼과 잊혀져서는 안 될 영혼과 포기할 수 없는 저 땅을 향해 생명의 말씀 들고 가리라. 때를 얻든지 이 시간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이 시간 손을 들처로 한번 다시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활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위해서, 말씀 선포하시는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운동력 있는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의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으니, 우리의 영혼육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 경청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초청합니다. 성령님 초청합니다.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하나님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녁 늦은 시간 금요일 이 밤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희를 초청해 주셔서 이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춤을 추며 여호와 앞에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이 찬양 앞에 주님 얼마나 기쁘십니까? 아버지, 이렇게 늦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립고 예배가 그리워서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일이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마음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시며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한 이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듣겠습니다. 주님 마음껏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찬양하니까 너무 기쁘시죠? 찬양하니까요, 밑에서 보니까 여러분들도 다 같이 나와서 춤을 췄으면 좋겠다는 심정으로 저도 기쁘게 찬양을 했습니다. 저는 태아영아 사무엘을 섬기고 있는 양성자 전도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오늘 말씀을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있는 말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요, 어디에 가도 이 말씀은 항상 눈에 잘 띄는 말씀인 거죠. 자, 오늘의 제목은 말씀이 삶으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짧은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피곤하고 지쳤느냐? 종교 생활에 탈진했느냐? 나에게 오너라. 나와 함께 길을 나서면 너희 삶을 회복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제대로 쉬는 법을 가르쳐주겠다. 나와 함께 걷고 나와 함께 일하여라. 내가 어떻게 하는지 잘 보아라. 자연스러운 은혜의 리듬을 배워라. 나는 너희에게 무겁거나 맞지 않는 짐을 지우지 않는다. 나와 함께 있으면 자유롭고 가볍게 사는 법을 배울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많이 수고하셨죠? 여러분 자신들에게 여러분이 좀 칭찬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우, 나 오늘 너무 수고했어. 아, 우리 정승정 원사님 엄청 칭찬하시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칭찬 한번 해보실까요? 나 오늘 너무 수고했어. 누가 주신 몸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수고했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의 죄 문제를 놓고서 모든 것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성령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신 것이지, 여러분이 뭐가 잘나서, 여러분이 내가 시간을 따져서, 여러분이 뭐가 계획을 해놔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 시간에 그것을 확실하게 잡고 이 시간에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 마음이 행복해지실 것입니다. 내가 누구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나를 정말 귀하게 창조해 주시고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게 내가 너를 창조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세상 어디 가도 나는 너 같은 존재를 보지 못했다고. 누구에게? 나에게. 우리는 비교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각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여러분 각자 각자 하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디 가셨는지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성낙성결교회 금요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나 오늘 너무 수고해서.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별로 그렇게 기쁘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왜? 수고라는 단어는 결코 내 마음을 행복하고 나를 너무 풍요롭게 해주는 그 단어이기보다는 뭔가 내 마음을 가라앉게 하는 단어인데, 하나님 앞에서 이 단어가 어떻게 풀어지는지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재밌게 한번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 율법을 가지고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막 세금도 무겁게 하고 너희들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러면서 손가락 하나로 까딱까딱 거리면서 모든 일을 시키는 거예요. 이러는 그 백성들을 보는 예수님의 마음은 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저 내 백성들을 내가 이제 쉬게 해야 되겠다. 어떤 방법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방법으로. 사람의 방법이 아닌 내가 가지고 있는 방법으로. 여러분, 오늘 28절의 말씀에 짧은 말씀이니까 여러분들 아마 잊지 않으실 거예요. 수고하고.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요, 아주 내 인생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다가 아주 탈진된 상태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주 그냥 탈진이 돼버렸어요. 에너지가 다 고갈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 무거운 짐이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 무거운 짐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 유대인들에게 무거운 짐은 어떤 짐이냐면요, 이 율법의 책을 어깨에다 메고 머리에다 메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분들은 우리나라처럼 무거운 짐을 지면 지게 같은 데 지는 게 아니고요, 손에다 들고, 양쪽 손에다 들고 안 되면 몸에다가 짐을 다 붙여가지고 묶었대요. 물. 그래가지고 그 짐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걸어갈 때도 앉을 때도 목적지에 갈 때까지 그 짐은 절대 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짐을 내가 묶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묶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착해서는 그 짐을 누군가가 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를 잠깐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 이 짐을 내가 푸는 것이 아니라 누가 풀어준다고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걸로 이 말씀으로 보면은
예수님 앞에 나와야 풀어준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되시잖아요. 맞아요 여러분. 근데 이 본문의 말씀에는 누군가가 이 짐을 묶어준 사람이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이 짐을 풀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누가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신 있게 내게로 오라고 우리를 초청했습니다. 어디로? 쉼의 자리로 초청했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주겠다? 쉬게 해주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쉬게 해주겠다는 것은 이제 내가 네가 그렇게 수고하고 네가 무거운 짐진 거 이제 내가 그만 스톱. 내가 너 안식 줄게. 내가 하나님 앞에 앉아서 말씀 들을 수 있게 내가 너한테 안식을 줄 거야. 이렇게 당당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너무 좋으시죠? 그런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 여러분 2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마음이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시다고요?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의 마음은 말씀으로 완전히 길들여지신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세요. 말씀 자체인 예수님은 말씀 온유하다는 것은 겸손의 자체입니다. 온유하기 때문에 겸손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 자체이신 그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나의 명예를 메고 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명예를 아세요?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연세 드신 분은 좀 우리 권사님들은 아시겠지만 잘 모르시는데요. 우리 멍해를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제가 멍해 그림을 이게 팔레스타인에서 하는 그 소의 멍해는 아니지만 제가 비슷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립니다. 나의 멍해를 메고 여러분 멍해를 한번 보면 자 어미소하고 새끼소가 지금 같이 가요 안 가요? 같이 가고 있어요 여러분. 자, 그런데 이게 팔레스타인에서 이 어미소, 멍에는 어미소에게 멍에를 메워준다는 거죠. 그럼 이 멍에를 메는 데에 이 멍에를 잘 안 맨대요. 그럼 어떻게 해요? 때려서라도 멍에를 메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쟁기를 뒤에 가지고 밭을 갈게 해요. 근데 이 어미소가 가다가 막 힘이 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은 뒤에다 새끼소를 갖다가 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새끼소에 가벼운 명예와 가벼운 쟁기를 뒤에다가 메어준다는 거죠. 그런데 앞에 있는 어미소는 힘들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밭을 갈고 있는데 새끼소는 뒤에서 가벼운 명예를 메고 가벼운 쟁기를 들고 딸랑딸랑딸랑딸랑 누구를 따라가요? 엄마만 따라가는 거예요. 엄마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뒤에 쟁기가 지금 흙에 닿는지 안 닿는지도 모르면서 계속 쫄랑쫄랑쫄랑 따라가는 거예요. 어미소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계속 따라가다 보면은 자 오늘 그렇게 했어요. 내일 그 다음날 모레쯤 되면은 이 쟁기가 자연스럽게 흙에 닿아가지고서 엄마 소를 막 보고서 따라가는데 뒤에 무게가 잘 안 느껴지는 거예요. 왜요? 엄마 소를 자꾸 쳐다보고 엄마가 어떻게 가지? 그러니까 내 쟁기가 뒤에서 흙에 묻어있는지도 모르고 따라간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것이 점점점점 가다 보면은 어느새 새끼의 쟁기가 확 흙에 박혔는지도 모르고 엄마를 따라간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지금 이제 나왔다 없어졌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보시니까 이해가 가시죠? 우리나라의 소들은 옆에서 이렇게 보고 가는데 그 팔레스타인의 그 소들은 그 어미소가 앞에 있고 뒤에 있어서 꼭 그것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누구 따라오라고요? 나 좀 따라와 얘들아 나 좀. 이래서 어미소를 멍에에다가 그렇게 멍에를 메주고 새끼소와 같이 걸어가는 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렇게 멍에를 메고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 자 그렇게 멍에를 메고서 따라가는데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내게 어떻게 해래요? 배우라고 한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요. 우리가 뭘 배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죠? 자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뭐예요? 하나님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배우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멍에를 보고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나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나면은 여러분 와서 직분을 맡기시면 여러분들 쉬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왜 나한테 이런 직분을 맡기나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자꾸 말씀을 듣고 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 직분을 주신 것이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한 거죠. 그래서 그 새끼소처럼 자기가 언제 모르게 자기가 그 쟁기가 흙에 들어간지도 모르고 열심히 따라간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 배우라 이런 거죠. 예수님께 배우면 너희 마음이 무엇을 얻는데요? 쉼을 얻는다는 거. 여러분 육체가 쉼을 얻는 게 아니라 뭐가 쉼을 얻는다고요? 마음이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시대는 뭐가 쉼을 얻지 못해서 난리가 난 시대예요. 지금 마음이 쉼을 얻지 못해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을 다 찾아가서 놓고 해보면 나 요즘 죽겠어. 나 요즘 힘들겠어. 뭐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 힘들어. 내 마음에 출구가 없어. 내 마음이 너무 답답해. 나 죽을 것 같아. 사업도 그렇고 부부관계도 그렇고 아이들의 양육의 문제도 그렇고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지금의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무거운 짐은 보이는 짐만 뿐이 아니에요. 외적인 짐은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어요. 어떤 장비를 가지고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면의 내적인 짐은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어요. 누구만 해결하실 수 있어요? 쉼을 주신다고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갔을 때 우리의 내면의 정신적으로 죽어가는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3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여러분 내가 무엇이 무겁고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있는 말씀 어찌 보면은 성경 전체에서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서 모두가 다 고민하고 있고 모두가 골치 아파하고 있는 이 모든 문제의 제시를 예수님께서 다 펼쳐놓으시고 얘들아 나한테 와 내가 해결해 줄게.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 나 따라와야 돼. 나 잘 보고 따라와. 나 잘 보고 따라와.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초점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세상에 세속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태아영아 사무엘의 저희 부서에서 많은 엄마 아빠들이 아기들을 데리고 예배를 드리러 옵니다. 여러분들 저는 그들의 사정을 알 수는 없어요. 그냥 수많은 엄마 아빠들이 앉아있는데 제가 가끔 가다가 어깨를 만지면서 아 요즘 어떠니? 그러고 있다가 조금 있다가 보면 펑펑 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젊은 엄마 아빠들이 자기 몸 하나도 간소하게 힘든데 아이들을 낳아서 그 아이와 함께 직장 생활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무거운 짐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짐을 맡아줄 자가 있으면 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나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짐인 거지 나하고 관계가 없다면 그것은 짐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희망이 있잖아요. 무슨 희망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짐을 맡아주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너 내면에 그렇게 힘들고 네가 정신적으로 그렇게 고통스럽고 죽을 것 같고 그 어떤 것도 누구한테 말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데 너 나한테 와서 그 토해내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여러분을 초청하신다면 여러분 그 부르심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무릎 꿇고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나 누구밖에 없다? 나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 되시는 주님밖에 없다고 여러분들이 크게 외치면서 그 예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토해내신다면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영원하신 따뜻한 품으로 여러분을 안아주시면서 잘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내가 힘든 얘기하면 다 싫어합니다. 왜 나한테 힘든 얘기해?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만해 그만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와서 얘기해 얘기해 아뢰라 네 마음을 내한테 아뢰라고 여러분 따뜻하게 여러분에게 노크하실 때 여러분 그 노크에 반응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우리는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반응하셔야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 예수님은 일상의 삶에서 어떻게 사셨는지를 잠깐 여러분하고 여행을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뭐 여행이라고 할 거는 없고요. 자 제가 여러분하고 이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그 사역을 하시면서 이 힘든 시간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마태복음 14장 23절 말씀. 이제 뭐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제가 여러분, 예수님은 정신적으로 또는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하신 후에 마태복음 14장 23절에 보면 5천명을 먹이신 후 무리를 보내신 후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 저물매 거기서 혼자 계시더니.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많은 일을 하신 그 예수님, 우리보다 누구보다도 힘드신 그 예수님은 그 모든 군중들을 보내시고 예수님은 혼자 따로 홀로 한적한 곳에서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군중 속에 몰려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군중의 믿음이 있어요. 독대의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군중의 믿음은 뭡니까? 반응하는 것을 가지고 신앙으로 알아요. 아, 내가 지금 이렇게 잘하고 있구나. 이런 군중 속의 믿음은 정말 환란이 올 때, 시험이 올 때 그 믿음은 싹 없어집니다. 예수님은 지금 독대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독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독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많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뭐 나병 환자, 귀 먹은 자, 또 눈먼 자, 이런 모든 병을 고치셔서 예수님의 인기가 최고로 올라가는 그때 예수님은 또 어떻게 하셨냐면 한적한 곳으로 가서 따로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 32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에도 보면 예수님은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더라.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세요. 홀로 따로 한적한 곳.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홀로 따로 한적한 곳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와 같은 그 장소가 있지 않으면은 내가 사역을 백날 수많은 사람들을 양육을 하고 내가 목회를 한다 하더라도 따로 홀로 한적한 곳에서 내가 있지 않으면 그 신앙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따로 홀로 한적한 곳에 있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에너지를 충전받습니다. 군중으로부터 충전을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늘 아버지로부터 충전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정말 이렇게 많은 바쁜 속에서 그 수많은 사역하는 가운데서도 따로 홀로 한적한 곳을 두시면서 또 예수님에게서 가장 힘들었던 십자가를 앞두고, 여러분, 여러분으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나한테 정말 힘든 일이 생겼어. 정말 우리 아이가 요즘에 여러분 그 수족구에다 구내염에다 해서 저희 태아영화부는 아이들이 엄청나게 병원에 있고 막 나오지를 못하고 막 이럴 때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는 이 전염병을 어떻게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생각나실 때마다 그 꼬맹이들, 아직 걷지도 못하고 있는 그 아이들이 수족구가 걸리고 구내염 걸리고 이럴 때에 여러분들이 기도 시간에 기도해 주시면 우리 교육부서들이 더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리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고민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 한번 말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로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십니다. 너무 고민이 돼요. 제자들에게 그래요. 얘들아, 내가 지금 너무 고민되어서 죽을 것 같아. 너희들 기도 좀 해주렴. 이렇게 예수님이 중보 기도를 부탁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면서 그렇게 십자가를 앞에 두고 힘드실 때 그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셨고, 또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7절에 보면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 말씀 아시죠?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가 왔나이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 아버지께 그렇게 말씀을 하신 그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이 괴로우면 여러분 어디 가셔요?
여러분 마음이 괴롭고 힘들 때 어디 가세요?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은 금요일날 이곳에 오시죠. 맞죠? 여기 안 오시는 분들이 다른 곳을 찾아가고 다른 곳으로 마음을 채우겠죠.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예수님처럼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하나님 아버지께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주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립니다. 아버지 나 지기 싫습니다. 안 지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것을 안 질까요?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권을 넘겨드리며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오늘 짧은 시간에 드리는 말씀이지만 제 마음속에 피가 끓는 것처럼 끓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새벽에 이 금요 심야 기도회를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너 왜 자꾸 십자가만 생각하니?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내가 이 땅에 온 거에 대해서 너 아니? 누구 때문에 내가 왔니?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세요. 나 때문에. 33년을 누구 때문에 살았어요, 여러분? 33년 누구 때문에 살았어요, 여러분? 나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나 때문에 33년을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사셨단 말이에요. 그 33년 동안 사시면서 여러분 각색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 각색 병든 자를 고치시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고치시면서 죽어가는 그 영혼을 살리셨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에게 죄로부터 나오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죄의 짐을 끊어줬습니다. 삶의 짐을 끊어주셨습니다. 예수님 33년 동안 사시면서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당신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얘들아 내가 다 이뤄놨어. 그러니까 너희는 힘들고 어려우면 나만 찾아. 그러면 내가 너희를 찾아갈게. 그렇게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시면서 예수님이 그 다음에 우리에게 부활 승천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를 위해서 부활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부활 승천하신 것뿐만 아니라 하시면서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넣어주셨죠?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은 성령을 우리 마음 안에 집어 넣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성령과 함께 계속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예수님은 크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미소를 따라가는 새끼소입니다. 우리가 새끼소입니다. 어미소름을 잘만 따라간다면 우리는 내 뒤에 쟁기에 끌려져 있는 그 쟁기가 아무리 깊은 흙 속에 들어가더라도 여러분 절대로 부담스럽지 않고 절대로 거꾸러지지 않습니다. 짐의 무게에 눌려서 여러분 절대 좌절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왜 오셨고 예수님이 33년을 왜 사셨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고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집어넣어 주시면서 다시 오시마. 얘들아 다시 올게. 너희들 나와 함께 열심히 나만 따라와.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유지하고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저는 말씀 묵상 나눌 반을 하고 있습니다. 젊은 얼마들하고 말씀 묵상 나눌 반을 하고 있으면서 사실은 많은 눈물도 흘립니다. 눈물 콧물 흘리면서 화장을 할 수가 없는 날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이가 유산이 되어서, 어떤 사람은 아이가 없어서, 어떤 사람은 아이가 너무 아파서, 출산을 했는데 하혈이 너무 심해서, 이런 수많은 아픔들을 감고서 기도하면서 가는 이 젊은 부부들에게 저는 그것을 소개합니다. 성낙성결교회 말씀과 삶이 어우러지는 공동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말씀이 삶으로, 여러분 말씀과 삶이 어우러지는 공동체라면 여러분 말씀 묵상이 여러분 꽃으로 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말씀 묵상 우리가 다 하지는 못하더라도 어떻게 나 혼자서라도 말씀 묵상을 하다 보면 부부가 하게 되고 부부가 하게 되다 보면 아이들이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공동체가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7살짜리의 말씀 묵상을 하나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아마 잘 보이지를 않아서요. 제가 이 말씀 묵상을 제가 여러분께 그냥 읽어드릴게요. 짧아요 여러분. 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얼굴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셔도 됩니다. 2019년 7월 10일 수요일 이렇게 말씀 묵상을 쓴 거예요. 비움. 하나님 대영이 오빠랑 강유 오빠가 계속 숨을 못 쉬게 목을 잡았어요.
이렇게 비움을 했어요 얘가.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하나님께서 이 친구에게 그러니까 오빠에게 까불지 마, 그러니까 얘가 네 이렇게 썼어요. 체험 관찰해 보니까 이삭은 들에 나가 묵상을 했어요. 한 줄. 그다음에 새김에 저도 이삭처럼 묵상하고 싶어요. 사랑의 기도. 예영아 너도 이삭처럼 묵상해야 해. 이렇게 했고요. 단순 기도는 한 번만 말고 매일 할 거예요. 이 친구가 매일 한대요. 나눔에는 저도 하나님을 사랑할 거예요. 여러분 비록 이 묵상이 짧고 뭐 어떤 뭐 형식에 그렇게 잘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7살짜리 아직 학교도 들어가지 않은 아이가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과 삶이 어우러지는 이 공동체라는 이 책임감을 가지고서 우리 성락성결교회가 이제 앞으로 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이 되어서 시편 119편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의 둠으로 인해서 너희가 범죄하지 않는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행복해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 시간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죄는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용서받아야 돼요. 삶의 문제는 풀어져야 돼요. 그리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기도를 하는데요, 죄의 문제가 드러나야 됩니다. 여러분 죄가 드러나지 않는다면은 여러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 앞에서. 그래서 죄는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성령께서 도와주심으로 인해서 내 죄가 드러나게 하시고 그것을 회개하고 용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삶의 문제는 하나님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죄의 문제, 여러분 죄의 문제라면 어떤 것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수없이 약속을 해놓고 약속을 지키지도 못했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지런하지 못했던 거,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했던 수많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주여를 한번 부르고 우리 죄는 드러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주여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33년을 저를 위해서 살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의 온갖 고통과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것을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더럽고 추악한 내 내면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죄악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아버지 솔직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묵상하지 못하고 하나님이여 내 뜻과 내 방법대로 주님 앞에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오 하나님 아파 주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아버지, 우리의 해답이 되시는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여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시선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주님의 시선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멍에를 메고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멍에를 주고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나의 멍에를 메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앞에서 내 마음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십자가 앞에서 내 마음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십자가 앞에서 나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십자가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아버지 그 말씀에 따라 우리 영혼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삶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세요. 삶의 문제는 풀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삶의 문제는 풀어지게 하시고 삶의 문제가 감사로 고백되어지게 하시고 여러분 때로는 짐이 여러분에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 나가게 하는 도구가 됩니다. 주여 이 무거운 짐 아버지께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때로는 이 짐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 감사를 드립니다. 오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집어넣어 주셨습니다. 주의 성령이여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과 삶이 어우러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묵상이 곳곳에서 활성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묵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삶을 나누게 하시고 풍성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언제나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우리의 가슴에 끌어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오늘 선포된 말씀을 준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묵상이 생활화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인생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맞추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찬양 함께하고 계속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예수 예수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는. 이 시간 예수님 불러봅시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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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능력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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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이 시간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락성결교회가 말씀과 기도의 토대 위에 견고하게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와 같이 날마다 흥황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믿음의 역사가 폭발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
강건함을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영적인 권위 더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크게 쓰임받는 목사님 되게 해달라고 우리 성락성결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말씀 삼 공동체 성락성결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락성결교회가 말씀과 기도의 토대 위에 견고하게 세워지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충만히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초대교회같이 날마다 흥황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영적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양적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믿음의 역사가 폭발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간증거리가 폭발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경험되어지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락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락성결교회 가운데 주님 충만하게 좌정하여 주셔서 주님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타나는 역사가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지영은 목사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으로 세워주셨으니 영적인 권위 더하여 주셔서 선포하는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하며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의 양팔을 들어줄 아론과 훌과 같은 일꾼들이 많아지길 원합니다. 우리 성락성결교회 가운데 일꾼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를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말씀이 삶이 되는 공동체를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고 머무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정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는 것에 불평하기보다 주신 것에 감사할 줄 아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주인 되어주셔서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자녀들 하나님 자녀들의 삶이 형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늘 가정에 문제가 있다면 해결해 주시고 우리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기관인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성락성결교회 가정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고 머무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머무는 가정들이 다 되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가정이 가장 축복된 가정임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들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기쁨이 가는 되는 가정들로 다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에 문제가 있다면 그 가정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 기도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가정 가운데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늘 가정 가운데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 가운데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의 문제 가운데 개입하여 주셔서 하나님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우리 가정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축복이 있어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들, 딸,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모님들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들의 삶이 형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선한 길로 인도한 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자녀들을 위해서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자녀들을 말씀 안에 거할 수 있게끔 인도하는 부모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상처가 있다면, 그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 엘리야를 두 번 어루만져 주신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 우리 남편들의 아버지 심령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내들의 아픔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내들의 상처가 주님의 은혜로 치유한 받는 역사가 가정마다 있어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눈을 들어보면 이 세상이 너무나 타락한 세상인데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 부모들의 욕심으로 키우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한나와 같이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부모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아버지 양육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찬양합니다. 예수 찬양합시다. 예수 하나님, 하나님을 가정 가운데 좌정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가정 가운데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남편들, 우리 아내들, 우리 자녀들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어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오른손 들고 선포하며 나갑니다.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그냥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파송하고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셔서 복음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땅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경험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능력이 있는 줄 믿사오니, 그 땅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경험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 교회 준비 중인 모든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준비하는 모든 팀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고, 무엇보다 기도로 준비하는 단기 선교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선교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 교회 준비 중인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다시 한번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하나님,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셔서 복음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늘 그 땅 가운데 복음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능력이 경험되어지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능력이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 땅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경험되어지고 그 땅 백성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영접하는 역사가 있어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역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간절하게 아버지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사님들 때로는 어렵고 아버지 힘들고 하나님 장애물을 만날지어도 하나님 하나님이라는 한 줄 튼튼히 붙잡고 승리하는 사역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준비하는 단기 선교팀이 있습니다. 아버지 단기 선교팀마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 위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힘으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기도로 준비하는 단기 선교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작은 몸부림을 합니다. 하나님 해외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그 발걸음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입술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작은 아버지 몸부림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선포합니다. 복음의 능력이시고 복음의 주인 되시고 복음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선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 사역마다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셔서 그 사역에 놀라운 하나님의 열매가 맺히는 역사가 있어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준비 중인 단기 선교팀 아버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으니 먼저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탑을 쌓을 수 있는 모든 단기 선교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말씀 삼 공동체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중보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말씀 삼 공동체 안에 육신의 질병으로 아파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이시고 싸매시는 하나님이시오니 주님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셔서 육신의 질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공동체 가운데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권세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음의 우울증과 열등감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육신의 질병 마음의 질병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아버지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중보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 삼 공동체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아파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이시고 싸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눈물 흘리는 지체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님 만져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육신의 질병이 고침받고 육신의 질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이 치료한 받는 역사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의 질병으로 아파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울증과 열등감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고통받는 지체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권세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음의 질병을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염려는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근심은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열등감과 우울증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 마음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주님이 주시는 희락의 영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어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신뢰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고치시는 하나님, 우리의 영혼육을 만지시는 하나님, 우리 성락성결교회 육신의 질병 마음의 질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어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역에 우리 교구에 아버지 환우들의 얼굴을 떠올립니다. 아픔 받는 지체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중보합니다.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엘리야를 두 번 어루만져주신 손길로 어루만져주셔서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밤 시간에 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기도 제목이 많아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들이 많아서 하나님께 마음을 토해놓고 싶어서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아무 일도 없는 척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 여러분을 아프게 하는 것,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 모두를 하나님께 간절히 아뢰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이라는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주님 이름 세 번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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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기도할 제목들이 있어서 하나님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들이 있어서 나의 마음에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어서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앞에 아무 일도 없는 척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근심들, 염려들,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셨으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셨으니 하나님, 지금은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믿음으로 간구할 때 우리가 기도한 것이 실상이 되어서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 기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믿음만이,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과의 나와의 연결고리가 되어서, 오직 믿음만이,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과 나와의 연결고리가 되어서 아버지 그 연결고리를 타고, 나의 믿음을 타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 흘러들어오게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100%의 믿음을 가지고, 100%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이 자리에 아버지 상한 심령으로 나온 성도님들이 있다면, 상한 심령으로 나온 성도님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마음을 만져주세요. 만져주세요. 하나님 위로하여 주세요. 위로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손으로 만져주세요. 하나님 마음 가운데 상처가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상처가 있는 아버지 성도님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상처는 떠나갈지어다. 상처가 치유함 받을지어다. 아버지 고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 이 아버지 성도님들 가운데 곤고한 상황을 가지고 나온 성도님들이 있다면 그 상황 가운데 역전의 하나님, 반전의 하나님 경험하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갑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시간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문제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니 내 삶에 나와 함께 사시는 하나님, 사시는 하나님, 그 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에게 시선을 고정하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 뜻에 합당하다면, 하나님 뜻에 합당하다면 하나님 더디 이루지 마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갈렙의 고백이, 갈렙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바라는 산지들이 있어요. 기도하는 산지들이 있어요. 하나님, 이 산지를 우리 가정 가운데 주시옵소서. 이 산지를 우리 자녀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산지를 우리 사업장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산지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믿음으로 부르짖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100%의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고, 하나님 바라봅니다.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가운데 나온 성도님들 아버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보혈로 덮습니다. 주님의 살아있는 보혈, 주님의 능력의 보혈,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하나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역사가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신뢰하며 시한 하나님께 모든 기도의 제목을 간구하며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십시오.